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5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6분 전 10시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드렸듯이 이번에는 중국의 신 도연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분량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도연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는 도연명의 그 이름난 시를 그 낭송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연명에 관해서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관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관음증. 남의 그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빗나간 관음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텔 같은 데다가 이제 모텔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 같은 데다가 이제 카메라 숨겨가지고 몰래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빗나간 관음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유명한 인물들에 관한 그런 인물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참 건전하고 참된 그런 관음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관음증에 걸려가지고 유명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 한평생을 살아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콘텐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면은 도연명,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시인. 전원시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원시인이니까 이제 아름다운 전원, 아름다운 시골 풍경 이런 걸 노래한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네요. 무릉도원을 노래했던 시인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도연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연명의 초상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연명이 상당히 고대적 사람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초상화라는 것도 존재했는가? 이게 참 의문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고분 같은 데 발굴이 된 거 보면 고분 같은 데에서 벽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벽화를 보면은 그 그림이 이 초상화는 아닙니다. 초상화 같은 건 아니고 그냥 그린 그림인데, 초상화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사람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그린다는 걸 초상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거리 화가들이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아주 실물과 흡사하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연명이가 살았을 때 이렇게 초상화가 발달이 됐었는가? 이게 참 의문이긴 한데, 하여튼 이게 도연명의 초상화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도연명이가 살았을 때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고, 동진말, 동진말에서 남조 송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출생은 서기 365년에 출생해가지고 427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정확히 모를 때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도연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분들 내가 나도 어렸을 때는 말이죠.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들도 원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이걸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막상 나이가 들고 나도 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내가 절감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철이 들고 커서부터는 내가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일절 하지 않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살기는 쉽지만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현명도 역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고요. 따스한 인간미와 담담한 기풍이 깃든 시풍.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를 읽어보면 아주 그 인간미가 넘치고 그러면서도 아주 담담하게 그 표현된 그런 시가 많다. 고향과 관련 유적 참고 자료. 도현명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현명이의 시에 관해서 여기 나온 게 있고 이걸 앞으로 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현명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이겁니다. 도현명이 이제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 글귀가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여기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이 밑에 이제 그 잠깐만요. 아니죠. 이게 왜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그 밑에 뭐 이 한문 비슷한 그림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문이 아니고 한문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문은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상형 문자라는 겁니다. 한문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상형 문자 이런 것이죠. 이 형상을 본떠서 이제 글씨를 만든 상형 문자 뭐 이런 겁니다. 한문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상형 문자. 그 다음에 갑골문자, 거북 등에다가 쓴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상령문자입니다. 심양시상 현 장시성 주장사람으로 자는 원량이고 송나라가 들어선 다음 이름을 잠으로 고쳤다. 집문 앞에 포도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놓고 스스로를 오류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도현명은 그 집 앞에다가 포도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버드나무가 말이죠. 아주 풍류적인 나무입니다. 풍류가 있게 보이죠. 여름에 이 버드나무가 잎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진 걸 보면은 참 풍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도현명이도 집 앞에다가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집 앞에다 심어놔가지고 오류선생이란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다섯 오자에다가 버들류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버들이다 해가지고 오류선생이라 이제 별명이 부르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도현명의 초상화입니다. 유토피아 무릉도원을 노래한 도와 원기라는 불세출의 명작을 남긴 시인 도현명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다. 그는 남북조 시대라는 중국사 대분열기에 남조의 동진과 송이 교체되는 시기를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살았던 시기가 중국 역사에서 그 분열되는 시기였고 권력과 국가가 이제 혼란해지던 그런 시대였었다 그죠. 남조의 동진과 송이 교체되는 시기를 살았으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이렇게 격랑적인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증조부 도가는 대사마 벼슬을 지낸 동진의 명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태수를 지냈다. 그러나 도현명 대에 와서 가세가 기울어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뭐 도현명 할아버지도 뭐 벼슬을 지냈고 뭐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태수라는 그런 벼슬에 꼬르니까
그 뭐 집안 자체는 좋은 집안이었는데 도연명 때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이제 가세가 몰락한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지냈다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도교와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들을 읽고 다닐 정도였다. 죄주라는 건 이제 국자감의 우두머리라는 직책인데 죄주를 시작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참군, 참모를 거쳐 팽택현령에 임명되었으나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고향 전원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살았다.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유명한 귀사거리를 썼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평안감사도 죄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그 훌륭한 벼슬도 죄가 싫으면 그만이었다는 얘기죠. 본인이 싫다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뭐 도연명에 관해서 뭐 여러 차례 방송할 거니까 여러 차례 내가 그 녹화를 할 거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슬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위를 갖고 벼슬하게 되면요. 이 책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 책임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 책임이 많고 그리고 또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주변에서 자꾸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 질투하는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로 낙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주위의 시기심, 그 다음에 그 직책이 주는 압박감, 직책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부담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향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귀농인인 귀농이란 말이 흔히 나오잖아요. 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도시 생활 해봐요. 도시 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그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열애적인 그런 직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열애적인 그런 직책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남들과의 경쟁 이런 데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귀향을 하겠다 해서 귀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었지만 우리 고향에도요. 내가 자라는 고향에도 지금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라 아직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이었는데 그 당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90세나 100세 된 노인이 그때 당시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지금은 대학생들이 뭐 그 먹구대학이라고 뭐 너도나도 다 대학 지나가는 시대였지만 그 90세, 100세 노인이 다니던 그 시절에는요, 대학생들이 크게 적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희소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들이 드물었던 시대에 고려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법조계에 나가서 뭐 검사, 판사 이런 거를 이제 벼슬을 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도의지에서 고려대 법대를 졸업 맞고 뭐 법조계로 나갔던 것은 아니고 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다래요. 이 교사 생활도요, 여러분 교사 생활이 내가 이 시간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교사 생활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교사라는 것은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교사 아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교사도요 그
교사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교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교사하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도시에서 이제 교사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동료들 간에도 경쟁심에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스트레스에 젖어 있다가 교사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평생. 지금은 농사도 뭐 농기계로 거의 다 하고 힘들 게 없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 90세, 100세 노인이 농사 지를 때는요. 전부 다 100% 다 인력으로만 할 때였어요. 정말 막말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밥이 빼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밥이 쌀밥이 빼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농사의 그런 그 육체노동이라는 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려대학교 법대까지 나와서 교사 생활하다가 교사도 싫다 그만두고 내려와서 한평생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현명이도 그런 식이 된 거죠. 한때는 벼슬도 했지만 벼슬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 다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제 따스한 인간미와 담담한 기풍이 깃든 시풍. 시골로 은거한 그는 직접 괭이와 삽을 들고 농사를 짓고 평생 가난과 병에 시달렸지만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아주 은거, 은둔 생활을 했다고죠. 나는 무지렁이처럼 그냥 시골서 일만 하고 살겠다. 뭐 일철 세상사에 드러내지를 않은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골로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은둔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노동에 시달렸고 그러면서도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다. 그는 직접 노동하면서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에서도 생활에서 나오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스한 인간미와 담담한 기풍은 당시 선비들이 즐겼던 유희문학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평범한 시풍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멸시에 가까운 평을 받았지만 당나라 이후 육조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 도현명의 시는 문장의 이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담담하게 썼네. 이 시라는 것은 말이죠. 흔히 시라는 것은 소설과 다르게 시라는 것은 그 문장의 화려함을 그 내세우는 그런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문장 그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창작에 집념하는 그런 시인들이 많았지만 도현명의 시를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렇게 쓰는 시인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 뭐 담담하게 글을 써내는 그런 시인이라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좋은 평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 도현명의가 상당한 시인이라고 이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그의 시풍은 당나라 때의 맹호연, 왕유, 위응불, 유종헌, 백거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오류 선생 전, 그는 죽은 뒤 정절이란 시호를 받아 정절 선생이라 불렸고 양나라 소명태자는 문선에 그의 시 9편을 수록하여 그에 관한 소중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오류 선생 전, 도화 원기 등과 같은 산문과 도현명집을 남겼고 유명한 괴기 소설집 수신 후기의 작자로도 알려져 있다. 내가 아까 그 교사 생활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가르치던 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사람 그 이름은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의 그 실명을 이런 여러 사람이 보는 유튜브에서 함부로 그 뭐 밝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도연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생이 그 어떤 학교를 나왔었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그런데 그 선생님 그 고향이 그 인천에 그 보면은 인천에 그 또 인천시에 붙어 있는 그게 있잖아요. 또 아 지금 어쨌든 내가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인천시 그 인천시에서 가까운 어느 섬에서 태어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려대 경제학과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잠깐 교사를 하다가 또 다른데 이제 전근을 가가지고 영등포 여성이라는 곳에서 또 뭐 부기를 가르쳤었나 봐요. 경작 출신이 돼가지고 흔히 부기. 이 부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회계 정리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상업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회계사라는 직책 아시죠? 그 회계사가 하는 그런 업무를 상업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부기 교사 노릇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등포 여상의 그 교장이 여자가 교장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훅다가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면 그 훅다가면 여자 교장한테 불리케 가서 이제 여자 교장한테 꾸지람을 받는 것이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찐빨을 받는 겁니다. 꾸지람을 받으니까 꾸지람을 받고 돌아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예.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까지 여자 그년이 무슨 뭘 한다고 날 자꾸 그러냐 이렇게 불만의 그 소리도 토하다가 결국은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그 인천에 보면은 그 인천 부평 지하상가 있죠. 여러분 그 부평 지하상가 가보십시오. 그 부평 지하상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지하상가에서 뭐 옷장사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계신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나이가 워낙 이제 고령이나 살아있다면 90세 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아닐 거 없다 그래서 그 영등포 여성에 잠깐 또 나가다가 그것도 아니 교장이 뭐 여자 교장이 훅다가면 불러서 꾸지람을 하고 찐빨을 놓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당한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뭘 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 뭐 집에 생활이 곤궁하죠. 그러니까 생활이 곤궁한데 큰아들은 커서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나간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맏아들을 대학을 보내드리겠는데 돈이 없다. 근데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 팬티를 팔아서라도 내가 내 대학 이 맏아들 놈을 대학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부평 지하상가에서 이제 옷장사를 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남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흔히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교사가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방학 기간도 길어.
그러니까 야 이거 교사가 좋은 직업인데 하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교사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는 오류 선생전 도화원기 등과 같은 산문과 도연명집을 남겼고 유명한 괴기 소설집 수신후기 작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시성 주장시에 조성되어 있는 도연명상입니다. 도연명의 이제 동상이 고향에 이제 그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동상까지 이제 고향에 세워질 정도로 유명한 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강 중류에 위치한 도연명의 고향 시상은 북으로는 명산으로 꼽히는 여산을 등에 지고 남으로는 파양호를 바라보는 명승지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그 산을 등지고 있고 남쪽으로는 파양호라는 이제 큰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큰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망이 참 좋겠죠. 그는 이 아름다운 전원에서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지으며 시를 통해 자기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생활을 노래했다. 그를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로 칭찬하는 까닭도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인간의 삶을 한점 부끄럼 없는 진솔한 문학적 경지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당나라 유명한 시인 백거이가 도연명의 고향인 시상성 주장의 사마로 부임한 뒤 도연명이 살던 옛집을 찾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오늘 당신이 그러니까 그 시인으로 볼 때는 후배죠. 이 후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배 시인이 이제 그 장시성 이 그 도연명의 고향인 장시성의 사마로 사마라는 직책으로 이제 부임한 뒤에 그 도연명이 살았던 그 옛집을 찾아가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옛집을 찾아 숙연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단지에 담긴 술이 그리운 것도 아니고 줄 떨어진 당신의 검은 고가 그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스쳐간 당신이 그리울 뿐입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이 태어난 집을 이렇게 온 것은 술이 그리운 것도 아니고 줄 떨어진 당신이 검은 고 소리가 그리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벼슬을 버리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와서 산과 자연과 농민을 벗삼아 한평생 살아간 당신이 오직 그리울 뿐입니다. 이런 그 후배가 도연명의 시를 도연명이가 태어난 집을 찾아가지고 이런 시를 남긴 겁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들어보면은 흔히 이런 시를 쓴다면 말이죠. 이런 시를 읽어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출세주의, 출세, 금욕 이런 데 욕망에 젖어 있어가지고 계속 출세만을 쫓고 돈만을 쫓는 사람은 이런 시를 읽어보면 그럴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이게 뭔, 무능한 자들이 이런 날라리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무능한 자들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든 벼슬 버리고 모든 도의지에서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고 산골로 낙향해가지고 농민들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무능한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도연명의 말로 얼마나 세상의 출세주의 또 돈만을 쫓는 이런 욕망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연과 벗삼아서 비록 생활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참 은유자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도 시를 노래하고, 냇가에 흘러가는 물을 보고도 시를 노래하고, 이렇게 출세와 돈을 번다는 욕망을 버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노래하고 흘러가는 물을 노래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출세주의와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 무능한 놈이라고만, 저거 별볼일 없는 놈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현명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뭐 수학, 서울대에서 수학과를 전공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졸업하자마자 절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사회인은, 일반 사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배우는 게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이 배우면 또라이가 된다. 또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요. 사람이 많이 배워서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요. 아니, 서울대 수학고를 나와가지고 왜, 절에 중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출세주의와 이렇게 돈을 쫓는 배금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은, 저게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또라이다. 왜 서울대 수학고를 졸업하고 바로 머리 깎고 절로 직행하느냐. 근데, 그거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그 사람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단 얘기고. 도현명이 이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도현명이 강희 11년, 그의 나이 51세에 지은 여자 엄동소라는 글이다. 엄마 시야 분아 이라 동아 보거라. 그러니까 엄마 사야 분아 이라, 동화라는 것은 이제 그 자식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천지가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여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어진 이도 성스러운 이도 이것만은 피할 수 없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 복상은 삶과 죽음은 운명 속에서 벌써 정해진 것이며 부귀는 하늘이 안배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삶과 죽음은,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바로 삶이다, 이거다. 죽음과 삶은, 여러분, 죽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다, 그거죠. 바로 이 사상이 그런 겁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곧 삶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귀는 하늘이 안배하신 것이다. 이 규절이 뭐냐면 우리 속담이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면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라는 건 뭡니까? 지금의 삼성, 현대, LG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부자들은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부귀는 하늘이 안배한 거다. 하늘이 내린 것이다. 공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곤궁과 영달은 멋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명의 길고 짧음도 정해진 수가 있어 달리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공자의 제자 자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 자하라는 말을, 자하라는 공자의 제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공공함과 부자, 그러니까 일평생 가난하게 사느냐, 일평생 큰 부자로 사느냐, 그것도 하늘에 달려있는 뜻이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냐, 수명이 짧아서 일찍 세상을 떠나느냐, 오래 장수하느냐, 그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연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연명의 사상은 이걸 읽어볼 때 그렇다고 해요. 도연명의 사상은 뭐 천재는 뭐 1%의 소질과 99%의 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재는 99%의 타고난 하늘이 내린 것과 나머지 1%가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도연명의 사상으로 볼 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 세상이라는 건 다 하늘이 내리는 그게 점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그런 걸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연명의 사상이라는 거는 출세, 성공, 뭐 부자 이런 욕망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유유자적하는 거죠. 내 나이 벌써 50이 넘었다. 젊어서부터 궁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 집안이 가난하여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았단다. 하지만 성격은 강하고 재주는 아둔하여 항상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끝까지 가다간 세속의 환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 억지로 관직을 사퇴하고 세상을 피해 은거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너희들을 죽고 배고픈 생활로 내몰고 말았구나. 여기서 이제 자책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내 나이 벌써 너희가 알다시피 내 나이 벌써 50이 넘었지 않았느냐. 지금 뭐 지금 현재는 뭐 나이 50이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도연명 시대에는 50이면은 말이죠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때는 그 사람민들이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내 나이 벌써 50이 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젊어서부터 저 궁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았단다. 하지만 성격은 강하고 재주는 아둔하여 항상 세상과 성격이 그러나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여러 곳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내 성격이 원로 강하지 않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그래서 성격은 강하고 재주는 없고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너희들을 이렇게 죽고 배고픈 세상으로 내몰았구나. 이렇게 아비로서 자책하는 심정을 갖고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언젠가 유중의 현명한 아내가 담담하게 자신이 지조 깊이 감동을 받았단다. 그건 그렇고 청렴 결백하게 명예와 세상을 피한 이중 같은 이웃도 없었고 집안에 어질고 후덕한 레버 같은 아내도 없는데 쓸데없이 자기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중이라는 거는 뭐 그 당시에 그 본받을 만한 유인이고 레브도 그렇습니다. 레브라는 것도 그 당시에 본받을 만한 유인이죠. 그건 나는 그 이중이나 레브 같은 그런 유인도 아닌데 쓸데없이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있고 이것이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뿐이다. 이런 이제 자책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어려서 고문고를 배웠고 책을 읽었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단다. 책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너무 기뻐 밥 먹는 것조차 잊었단다. 이러니까 이게 도연명이가 요즘 시체말로 얘기를 하면은 독서광이야. 독서광. 책을 그 독서하기를 좋아하다가 독서하기를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독서하다가 감명 깊은 문장 이런 거와 맞닥뜨리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잎사귀 무성한 나무와 나무 그늘을 보거나 때 맞추어 새들이 날아와 지적이면 마음이 절로 들떴단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북쪽으로 난 창 아래에 누워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 내가 바로 복희 이전의 태고적 사람이구나 했단다. 이 여러분 복희라는 사람은 이 오늘은 그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희라는 사람을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복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단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차분하고 담담하여 굳이 무엇을 만들거나 구하는 바가 없다면 스스로를 깨닫고 높게 지킨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 재치와 속임수도 점점 멀어지고 오로지 고인의 경지를 추구하게 되니 이런 유유자적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 줄 아느냐. 병을 얻은 뒤로 몸이 점점 쇠약해졌으나 다행히 친척과 옛 친구들이 버리지 않고 약을 마련하여 나를 도왔단다. 다만 내가 죽은 뒤 어린 너희들이 가난 때문에 늘 생계를 걱정하고 힘들게 일해야 할 텐데 언제 그것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될 뿐이다. 마음속에 깊이 맺혀 있으니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참 그러니까 이 도현명이도 인간적인 그런 그 자책과 고민을 자식들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 세상을 등지고 이런 시골에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이렇게 신선처럼 살았으니 그 대가가 가난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너희를 이렇게 거친 세상에 낳아놓았으니 거친 세상에 너희들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내가 죽은 뒤 너희들이 이런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이 아프다, 이런 그 자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의 이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일이 기본적인 그런 윤리라든가 기본적인 생활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시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겁니다. 옛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도현명의 이거를 인생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근심을 도현명이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고요. 단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같은 어미에게서 난 형제들은 아니지만 사회의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이 형제다라는 이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숙과 관종은 모은 재물을 나눌 때 토록만큼도 셈을 따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았다. 귀생과 오거는 정과 의리가 돈독하여 서로 기대고 돕고 살았단다. 그러니까 이 보숙과 관중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지 않았다. 서로 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단다. 친척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친척도 아니고 남남끼리인데도 서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어떤 돈이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똑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피를 이어받은 한 아버지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에도 형제 간에 절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벌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영천의 한 원장은 동안시대의 명사로 재상이란 높은 자리에 있었고
80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형제들이 끝까지 함께 살았다. 북조 사람 지추는 진 왕조에서 독행으로 이름이 높은 분이셨는데 칠대가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도 누구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시경에 높은 산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큰 길을 가려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런 경제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삼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제도 할 말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도현명과 아들들을 이제 그린 당시에 이제 예, 그린 그런 그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시간 녹화를 시작한 게 45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도현명이 관한 걸 보면요. 여러 가지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그 도현명에 관한 이 백과사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과사전 다른 백과사전을 또 들춰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도현명이의 시간을 여러 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현명이 남긴 작품도 알아봐야 되겠고 낭독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내가 이북으로 예수24라는 서점에서 이북으로 뭘 구매했느냐면은 도현명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그 책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도현명의 문학 도현명의 문학 세계는 어땠는가? 도현명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시를 썼으며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는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현명의 문학과 사상 이런 걸 이제 쓴 책인데 그걸 이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도현명의 이 문학과 사상이란 책도 일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해서 소개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벌써 47분을 경과하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명이나 네 명이 쭉 돌려앉아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47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계속 지금 내가 여러분들 하잖아요. 보다시피 혼자 계속 이렇게 솔로로 떠들고 있거든요. 이 솔로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고 하여튼 도현명에 관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현명이는 그만큼 여러 회에 걸쳐서 한다는 건 뭡니까? 도현명이는 현대 우리 사회 사람들한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전해주는 바가 많다. 정신적으로 전해주는 감동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고요. 도현명이에 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도현명이를 끝을 맺으면 또 어떤 사람을 하겠느냐. 여러분들. 그 여간첩 여자죠. 여자인데 간첩입니다. 간첩이라서 김수임이라는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수임이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여간첩이라는 죄명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총살형을 받아서 죽는 그런 그렇게 이생을 떠났습니다. 총살을 받아가지고 이생을 떠났는데 이 김수임은 체구가 자그마한 체구에 아주 그 여성다운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당시 당시로서는 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더 이상 김수임에 관해서는 얘기를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현명을 여러 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여간첩 김수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처음 순서는 도현명 첫 번째 순서는 이것으로 끝맺겠고 도현명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오후 늦게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여튼 하겠습니다.